안녕하세요. 네온의 주성차. 우리 박수현 장관님 모시고 시작합니다.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집동교회 박종희장 노랑합니다. 아, 예수님에 더 살아가지 맙시다. 세상을 살아가거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깥에 장맛비가 아주 내려가지고 네. 그 원두막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비가 와서 지금 다시 전원주택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전원주택도 뭐 나팔을 불어도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동네에서 좋다 그러니까. 어두방에서 네? 해도 되는데 추워요. 아, 비가 오잖아요. 비가. 그래서 우리도 또 이런 데서 해야. 네, 오늘 악기는 색소폰으로요. 색소폰으로 해서 네. 그냥 늘 즐겨 부르던 거 세상에서 방할 때. 네, 좋습니다. 색소폰 소리 들으니까 참 좋네요. 저도 다시 색소폰을 좀 해야 되는데 연말까지만 트럼펫을 좀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 트럼펫이 어려워서 연말까지만 1년을 더 연습하고 다시 색소폰을 또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오늘 주제도요. 시리즈의 주제는 열왕들의 믿음이고 열왕기를 하고 오늘 1부의 제목은 네. 다윗왕의 예루살렘 입성. 다윗왕의 예루살렘 입성하니까 예수님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아이고, 왜 장로님 그 제목을 왜 다윗의 예루살렘 입성이라 그랬을까? 왕궁을 짓고 그냥 들어가는 건데 왜 예수님의 입성을 거기다 썼을까? 그렇죠. 그게 다 이유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왕의 예루살렘 입성을 봤어야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서 이렇게 맞춰서 가는 거죠. 아니, 저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대격하고 해석한다는 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 사상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맞죠. 저희 입에서 나오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뭐 목사님처럼 뭐 다른 얘기 못한지라도 제 입에서 순수하게 예수님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배우는 거지. 결론은 다윗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럼요. 그래서 오늘도 제목을 다윗의 예루살렘 있어 이제 그것을 놓고서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사울이 이제 저 사울이 하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찾아다니고 그러니까는 다윗이 이제 계속 쫓겨다니다가 저 블레셋 나라로 망명을 했어요. 네. 블레셋 나라에서 망명했더니 블레셋 아기스라고는 왕이 시글락이라고는 시골 동네를 줬어요. 그래서 다윗이 600명과 함께 시글락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자 이제 저 그 블레셋 그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놓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서 싸우겠는 양당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그 블레셋 장군들이 아닙니다. 다윗은 절대 우리하고 못 갑니다. 그래서 못 갔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시글락으로 이제 600명을 가지고 데려왔어요. 그 와 보니까는 시글락이 초토화가 되어버렸어. 아말레 군사들이 와서 그 틈을 타가지고선 다 불살라버리고 뺏어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쫓아가서 다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많은 군수 문자를 얻어왔어요. 그리고서는 3일이 있었는데 3일 동안에 이스라엘에 이제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다윗은 지금 전쟁 상황을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이스라엘이 지는 거는 사실인데 야 이거 사울왕이 죽었을까 요나단 형이 죽었을까 그 궁금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얘가 딱 뛰어왔어요. 그렇죠. 아 다윗아요 다윗아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다. 아 자네 누군가 내가 지금 이스라엘 친영에서 지금 왔습니다. 그래? 지금 전쟁 어떻게 되냐? 아 말도 마세요. 지금 블레셋 군대들이 쫙 들어왔어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죽고 말은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떻게 되냐? 사울도 죽었고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죽고 말기에서도 있고 뭐 아비나단도 죽었어요. 내가 사울 죽어서 어떻게 하느냐? 예. 내가 이제 그 길보산에 갔는데요. 사울왕이 나를 보더니 야 너 어디 사냐 그래서 나 아벌레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야 내가 지금 중상을 입었어. 어차피 죽지 못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나를 죽여라. 그래서 저는 저 블레셋 할례받지부터는 저 사람들 손에 죽으면 소문이 나쁘게 날 테니까 차라리 네가 죽여라. 근데 내가 보니까요 사울왕이 벌써 다 죽었어요. 화려 맞아서 벌써 붓고 퉁퉁이 붓고 이게 뭐 얼마 있으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제 일찍 감히 그냥 칼로 저 죽이고요. 지금 왕관하고 지금 액세서리를 빼가지고 지금 당신한테 저 다윗한테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다윗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다윗이 뭐 죽이고 저 죽이려면 벌써 죽였죠. 그렇죠. 벌써 몇 번 다윗이 죽으려면 벌써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사울의 손을 안 댄 거는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손을 못 댔는데 내가 어떻게 손을 냈느냐? 내가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시대장으로서 저놈을 죽여라.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면은 다윗한테 큰 칭찬이나 보상을 받을 줄 알고 그렇죠. 신이 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 기별의 갚음이 죽음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아 이제 저 사울이 죽으니까는 저 지금 사울의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난장판이죠. 난장판이죠. 근데 사울의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있었는데 아브넬이 잽싸게 저 사울의 아들을 마하라임으로 가서 왕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셋은 전쟁에서 죽었어요. 네. 요나단도 죽고 말기수도 죽고 뭐 아비나담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아들이 이스보셋인데 예, 저 아브넬이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을 데리고 마하라임에 가서 이스라엘 왕으로 벗어 삼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사울이 죽었으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디로 갔으면 좋겠나니까 그랬더니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다윗이 이제 600명과 두 아내를 데리고 헤브론으로 갔어요.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고, 그리고 이 사울의 군대 장관, 이스보스의 군대 장관은 아브넬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신복들하고 또 아브넬의 신복들하고 만나게 된 일이 있었어요. 우연히 만났죠. 이렇게 연못이 있는데 요압이 이제 큰 전쟁을 치르고 크게 승리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못이니까 이제 쉴 참 뭐 지금이나 그때는 연못들은 뭐 벤치에 의자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이제 휴식도 할 겸 이제 요압의 요압과 이제 같이 따라온 이제 그 신복들이 저쪽에서 앉아 있는데 여자 사울의 신복도 좀 거기 온 거예요. 근데 아브넬하고 저 아브넬하고 요압하고는 이종간이에요. 민수기에 보니까 그렇죠. 이종간이에요. 그래서 그래가 안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넬이 요압하고 야 우리 저 애들을 통해서 우리 장난하게 하자 게임하자 그랬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래 하자. 그러고서 다윗의 신복에 12명이 나오고 아브넬의 신복에서 이제 12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 요압의 부하들이 다윗의 신복들이 아브넬의 신복에 그 사람을 머리 잡고 배를 찔러서 12명이 다 죽은 거예요. 사람이 피를 보면요 이 사람이 흥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게임이 아니라 전쟁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결국은 이제 큰 전쟁으로 번지는데 이 요압은 동생이 둘이 있어요. 밑에 동생은 아비세고 막내 동생은 아사헬이에요. 근데 아사헬이 성경에 보면 발이 들로로와 같이 빠르다 그랬어요. 달리는 것도 빠르지만 말을 타도 빠른 거야. 그래서 이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브넬이 도망가다 이렇게 보니까 아사헬이야. 야 아사헬이야 너냐 그랬더니 내가 야, 넌 저 나를 쫓아오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 그랬더니 아니야, 나 너를 죽일 거야. 쫓아올 거야. 그래서 저 아브넬 뒤를 넘어 야, 아사헬아, 내가 너를 죽이면은 내 형 요압을 어떻게 보겠니? 그러니까 도망 좀 가라 그랬더니 결국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저 창을 갖다가 뒤로 이렇게 하고 달려오는 저 아사헬의 배를 향해서 그 달려오는 속도에 그냥 저 아사헬의 배가 창이 들어가서 등까지 뚫고 나간다 그랬어요. 아사헬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얼마나 심했는지 기부원 전역으로 이게 퍼진 거야. 이게 해가 넘어갈 때까지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넬이 요압 보고 야 요압아 이렇게 큰 쟁이 날 줄 몰랐느냐? 너 언제 이렇게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쫓는 것을 거부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압이 야 네가 아침에 쓸데없는 소리 안 했으면 벌써 우리 갔어. 왜 쓸데없는 그 흥단의 말을 해서 이렇게 싸움에 이 전쟁으로 볼 줄 모르느냐? 그러니까 요압이 이제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다윗의 신복들이 사울의 신복도 쫓아가는 것을 보고 전부 다 수습을 했어요. 나중에 점검을 하다 보니까 다윗의 신복이 19명이 죽었어요. 아사헬을 비롯해서. 그런데 사울의 신복들은 300명이 죽었어. 그래서 반대로 이제 싸움을 정리하고 집에 돌아가 날이 샜다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저 사울의 집에서는 아브넬이 권세자예요. 더 높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브넬이 사울의 얻은 첩을 통과를 한 거야. 아, 그래서 사람들은 참 이거 돈 오고 이게 여자 문제가 어디든지 걸려요. 그래서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통과를 하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시 책망을 했어요. 왜 우리 아버지 저 첩하고 통과를 해서 이제 책망을 했더니 저 아브넬이 발끈하고 뭐야? 지금 당신 아버지 저 첩에 대한 것을 지금 그거 갖고서 나한테 지금 따지는 거야? 내가 그렇지 않아도 당신의 집족속을 지금 다윗에게 넘겨주지 않은 것만 해도 황송한 줄 알라고 그 말 한마디 쫄았어요. 아무 말도 못한 거야. 그러고선 아브넬이 사람을 보냈어요. 다윗이요. 내가 다윗을 돕겠습니다. 좋다. 오라. 그 대신 내가 나를 보려면은 저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너라. 미갈이 아니고는 내 얼굴 못 봐. 그래서 이제 군대 장관이니까 가서 저 남편 쫓아내고선 저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왔어요. 미갈은 양피 유백을 가지고 정원은 첫째 부인 아니에요. 그게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저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내가 이스라엘에 흩어진 이
사람들의 마음을 왕께로 돌리겠나이다. 좋다. 가라. 그 대신 네가 요압 대신 나의 군대 장관이 되라. 그러고서 이제 아브넬이 이제 백성들을 이제 수습하려고 이제 막 간 상황인데 요압의 에이브 큰 전쟁을 치르고 와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왔더니 궁궐에 왔더니 어떤 사람이 요압 대장이요 아브넬이 왕을 찾아왔는데 왕이 잔치를 배설하고 잘 보냈습니다. 요압이 이상해서 다윗왕한테 들어갔어요. 왕이시여, 아니요 아브넬이 들어가 저 왔는데 왜 편안히 가게 하셨습니까? 아브넬이 여기 온 것은 왕의 출입을 보고 해코자 하기 위해서 본 것인데 왜 그렇게 편안히 가게 하셨나이까? 그리고 나와 가지고 저 사람을 보낸 거예요. 빨리 가서 저 아브넬을 데려오라. 그 아브넬을 만났어요. 아브넬은 뭣도 모르고 이제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골에 들어와서 요압이 무슨 기중한 아주 중요한 일을 저 얘기하는 것처럼 하고 형 조용히 얘기 좀 합시다. 그런데 칼로 찔러서 죽었어. 그래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해 보호범으로 그렇죠. 이제 죽은 거다. 그래서 다윗의 그 소리를 듣고서 그 소리를 듣고서 엄청 아브넬을 그 애통하고 조문을 하고 이제 그런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혹시 이게 아브넬이 다윗이 죽은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오해도 했었는데 다윗이 그것을 이제 그 금식을 선포하고 조문을 하고 말이야 애통하게 하고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해를 이제 도왔어요. 그래서 요압의 집에 이제 저주도 내리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아 이게 이제 저기 저 사울의 아들 이스보시의 왕으로 됐는데 아 그렇게 한같이 믿었던 그 아브넬도 죽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 이게 손맥이 탁 풀린 거죠. 그렇죠. 그런데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이스보셋에서 집안을 돌보는 그 말하자면 종이나 무슨 거죠. 집안이라는 네, 네. 그 두 사람 고용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또 다윗에게 충성한다고 또 몰래 들어가서 이스보셋이 잠자고 있는 것을 목을 쳐서 죽였어. 그리고서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가서 다윗한테로 간 거예요. 다윗한테 큰 소리로 다윗아요 축하합니다. 당신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갚으셨습니다. 당신의 원수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신이 나서 그큰 보상이라 받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좋아했을까요? 아니죠. 다윗은 그래? 아닌 너 죄인 아니니? 죄인이 의인의 침상에서 의인을 죽인 네가 옛날에도 저 무슨 좋은 소식이라고 좋은 기별을 받을 줄 알았는데 내가 죽음으로서 갚았다고 말하면서 저 시위대장을 그래서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죽였어요. 보상받을 생각을 했다가 그냥 죽음으로서 대신 받았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갖고서 진짜로 이제 사울의 집족속은 완전히 이제 멸망했고 그렇죠. 블레셋 나라들이 털어왔는데 요압을 보내서 잘 막아서 이제 주위에가 다윗이 평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히 다윗의 나라로 쳐들어올 나라가 없을 정도로 이제 주위를 든든하게 다 평정한 거예요. 그렇게 사울을 잡으려던 사울 죽이려고 했던 사울도 이제 없어졌고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한시름 놓은 겁니다. 한시름 놓았어요. 그때 다윗이 또 어떻게 되냐면 그때 진짜로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유다 족속들이 헤브론으로 내려가요. 유다족들이 헤브론으로 가서 다윗을 정식으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삼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입성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해요. 그런데 보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무슨 일이 있느냐면 거기 여부수 토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안에 여부수는 가나안 이집트 족속의 한 족파예요. 그러니까 원수 중에 원수예요. 아주 뿌리를 뽑을 뿌리가 거의 남아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여부수 토인들이 다윗이 들어오니까는 바리켓을 쳐놓고 너 여기 못 들어와. 여기 어디라고 들어오는 거야. 그랬어요. 야 절뚝발이라도 너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놀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그 여부수 토인들을 몰아냈어요. 그리고 다윗이 제일 미워하는 게 절뚝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했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토벌을 하고 이제 쫓아내고
그 여부수 속속에 살던 그 땅을 갖다가 성벽을 둘러쳤어요. 성곽을 쌌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성을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성이다. 다윗성이다. 그랬어요. 평생 다윗은 거기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선 그 다윗성을 다 한 다음에 성만 있지 대고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로왕 히람이 이 다윗의 마음하고 또 합했어요. 그래서 두로왕 히람이 와가지고서 다윗의 거할 궁궐 보낼 그 제목을 다 보내준 거예요. 두로왕 히람은요, 두로, 시도는 어디냐면 레바논 땅이에요. 레바논. 예, 레바논. 그래, 레바논 나라에는 백형목. 예, 저 3,000m가 넘는 큰 산이 있어요. 그 헬몬산은 2,800m고, 저 레바논산은 3,000m예요. 그래 이쪽에 이제 반쪽을 저희 헬몬산, 왼쪽에 레바논산 3,200m가 안 높아요. 여기는 백향목 산지야. 그래서 백향목이 뭐냐하면 향나무 비슷한 이 목재란 말이죠. 아주 꼿꼿하고 향도 좋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나 대궐 짓는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로왕 히람이 목재를 버려서 다윗의 대궐을 이제 짓게 한 거죠. 그래서 대궐도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성이 더 신령한 의미로 말한다면 시온산성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겉표면적으로는 다윗성이고 신령한 영적인 의미는 시온산성이에요. 그럼 시온산성하고 이제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을 한번 따져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 어디서 시작하셨나요? 예수님 공생에? 네. 제일 먼저 목회하신 일이 어디예요? 가나 혼인잔치.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오신 데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공생에 시작을 하신 거죠? 시작했죠. 네. 네. 바로 예루살렘을 가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다윗 또 어디로 가리니까 예루살렘 올라갈 생각이 아니라 헤브론에서. 시작은 출발을 어디서 했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7년 동안을 헤브론에서 하고 나머지 노년, 저 33년을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보면요. 항상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한 것은 다윗의 모습은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이다.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저 헤브론에서 출발한 거는 출발했고 또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이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모습으로 보자면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할 때 갈릴리 나사렛에서 시작해서 벳세데 저 가버나움 그 앞에 갈릴리 바다 거기서 초반전에 전부 다 일하셨어요. 그렇죠. 거기가 히브론이야 말하자면 예수님이 히브론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명절 끝날 때 이게 3년에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러 가실 때 예루살렘을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그럴 때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었어요? 무슨 모습으로 올라가셨죠? 나귀 타고 사람들이 겉옷을 피고 종려 한번 보고 만세 부르는 거는 예수님이 무슨 모습이에요? 왕이죠. 왕의 모습으로 올라가시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면 다윗 당의 저 헤브론에 쓰는 정식 왕이 아니에요. 왕은 왕인데 그 다음에 유대인들 저 유대 사람들의 정식으로 기름을 붓고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그때 이제 진짜 이스라엘 왕이 된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헤브론은 갈릴리 바다 중심에서 나사렛 그 태어나신 고장을 중심에서 사역을 펼치신 것이 헤브론이고 그 다음에 말년에 3년 끝마리 가서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지금 저 다윗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지 않고 헤브론에서 있다가 예루살렘에 간 그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평양이론이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다는 것은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잠깐이지만
낙의 새끼 타시고 사람들이 호산을 하는 거는 최고의 왕의 잠깐 맛을 보신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도 초반전에는 헤브론 같은 갈릴리 바다 중심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왕권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것이다. 이것은 다윗왕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 그대로 하신 모습이다. 이게 육신으로 오신 모습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신령한 모습을 또 보면요. 어떤 신령한 모습이 있느냐 하면요. 다윗의 헤브론에서 이러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순탄하지가 않았죠. 거기에 이제 여부수 족속들이 나와서 다윗을 못 가게 막았어요. 거기서 전쟁이 일어난 거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부수를 물리치고 거기를 성으로 둘러쌓고선 이름을 다윗성이라 그랬다. 그랬다 말이죠. 자, 이런 이 의미는 뭐가 있느냐 한번 봅시다. 이런 의미는 예수님하고 어떤 모습이 있는 건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까는 그 헤브론의 모습은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것이 헤브론의 모습이었었는데 요번에는 좀 확대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33년 동안 계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의 모습은 헤브론의 모습이에요. 이건 헤브론의 모습이에요. 헤브론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다윗의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 여부족속과 싸워갖고 여부족속을 멸하고 그 성을 리모델링 했어요. 성곽을 쌓고 그러니까 여부수 사람들이 살던 곳을 전부 다 변형시키다 리모델링 했단 말이에요. 성곽을 쌓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으로 이제 리모델링 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성이라 그랬단 말이죠. 자, 여기에 의미가 어디 있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선 어떻게 됐어요? 이 헤브론에서 일을 마치시고 천성 하나님 계신 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렇죠. 이 세상은 헤브론이고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는 그 과정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라 그 말이죠. 이거는 확대해서 영적인 의미예요. 자, 이제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다 이뤘다 내 영혼을 받으셔고 그 영혼이 떠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그 예수님의 영혼하고 오른편 강도의 영혼하고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있어요. 천성으로 올라가는데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낙원이 걸리죠. 낙원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른편 강도를 낙원에 두고 가야 그렇죠. 되는데 두고 가야 되는데 거긴 누가 있어요? 나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여부수성 같은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 안에 여부수라는 족속이 있어가지고 다윗을 못 오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쉽게 우리가 쉽게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마귀들이 있는 낙원을 그저 탈환하셨다고 쉽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하고 저 오른편 강도 영혼이 낙원을 갔어요. 근데 저 예수님께서 오른편 강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말하면 오늘날 너와 함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러니까 낙원에 있던 마귀들이 그 소리 들었겠어요? 못 들었겠어요? 들었죠. 들었죠. 영적으로 통하니까. 그러니까 야 이거 예수가 온다 그러니까는 야 바르케 쳐 못 들게 해 못 들게. 그리고 무슨 각종 포화를 다 하고 그냥 바르케 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해. 걷어 뺏길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중국과 대만하고 말하자면 한숨에 먹어볼 걸 거죠. 그러죠. 그렇다고 해서 대만에 그래요? 그러면 아주 통째로 그냥 잡수세요. 그러겠어요? 죽기살기로 싸우겠죠. 그렇죠. 무기가 다 떨어지는 날까지 싸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악한 마귀가 4천년 동안 분집한 장소예요. 거기다. 하나님 앞에는 내쫓긴 장소지만은 사람을 다스리는 그 본부란 말이죠.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는 마귀들이 그걸 빼앗게 되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마귀가 그냥 내줬겠어요? 그쵸. 여부수 백성들이 다윗을 못 들어 했잖아요. 그 원리라니까요. 그래서 야 이거 천국 안에 지금 저 여부수 예루살렘 안에 여부수고 족속 있는 것처럼 천국 안에 요 악한 마귀들이 있어갖고 예수님이 지금 오른팔 강도를 좀 편히 쉬게 해야 되는데 못 들어 연단 말이죠. 그래서 싸우는 거죠. 성경에는 싸웠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게, 그런 건 우리가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지. 그런데, 모세의 시체를 놓고도, 천사장하고 마귀하고 싸웠잖아요. 그렇죠. 유다에서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성경이 없어요. 구약에 모세가 벳불에서 죽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세의 무덤을 모른다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신약에 유다에서 보면은 모세가 죽었는데
그 시체를 놓고 마귀들이 오고 천사장하고 그 다투는 모습을 나오잖아요. 그 선사장이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고 원하라. 그래서 모세가 저 변화산 산상에서 예수님하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올라갈 때 하늘에서 하나님 엘리야 모세가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저 모세의 시체가 누가 가져갔겠어요? 천사들이.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낙원에 지금 들어가셨어요. 여부수 성을 만나서 다윗이 여부수 성을 만나서 그러니까는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못 오게 한 거는 그냥 못 오는 게 아니라 죽게 살기로 한 거예요. 그 사람들 쫓겨나면 죽으니까 사생겼다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기는 거지. 그건 뻔한 거지. 그래서 아주 초토화시키고 내쫓아버리고 죽이고 그리고 그 여부수 성을 완전히 리모델링해서 성벽을 쌌어. 그 다윗성이야. 자, 타락한 천사를 내쫓긴 것이 낙원이에요. 낙원이에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반항하고 하는 걸 이제 예수님께서 전쟁을 치르신 거지. 그 성경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간 마귀를 쫓아내는데 어느 쪽에서 이 공중으로 이 진청기로 쫓아내고 거기를 예수님께서 리모델링 하신 거예요. 다윗이 성교 쌓듯이 예수님께서 리모델링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라고? 다윗성 같은 낙원이라고. 성령님도 저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도바울이 제3성청 올라갔다는 거 낙원이라고 그랬어요. 낙원. 낙원이 없던 곳이 예수님 저 부활을 위해 생긴 거거든요. 네. 그전에는 낙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불교인들이 가는 곳이 어딘가요? 극락이라 극락이죠. 극락. 극락이 어딥니까? 그 낙원이요. 그렇죠. 이게 그 사람들이 낙원이라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안 그러고. 그 사람들은 천국이 없으니까 천국 극락. 얘기는 안 해요. 극락 왕생이라고 그러죠. 극락에 갔다 다시 온단 말이에요. 네. 다시 태어난다, 이게. 갔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최후에 가는 건 극락이야. 그래요. 거기 많이들이 그게 천국 일부에서 쫓겨난 건 이제 천국이래. 천국은 없으니까 얘기를 안 하고 그 극락은 있잖아, 낙원. 그래서 극락 왕생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가는 곳이 극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극락이라고 하는 낙원을 팔아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에게는 극락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거죠. 이제 갈 곳이라곤 이제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음부하고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 왕이 여부수 사람을 몰아내고 그 여부수가 살던 사람을 그래서 저 성벽을 쌓아가지고서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낙원의 악한 마귀 악령들 뭐 욕마귀 사탄들을 다 공중 2000층으로 내리쫓고 이 세상으로 내리쫓고 거기를 리모델링 하신 거예요. 성벽을 쌓으셨는지 그건 모르지만 리모델링해서 간판을 낙원이라고 명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서부터는 오른편 강도부터 이제 백정 목사님이나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면 우리 육신은 무덤에 있었지만은 우리 영혼은 거기서 쉬는 거라고 그 말이죠.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아유, 그게 이런 일들을 하면요 왜 예수님을 배반하겠어요? 그러고선 저 예수님의 낙원에 있는 악령들과 싸워서 또 쫓아내고 여부수 백성을 쫓아내고 다윗성을 만드신 그 다윗 그러니까 다윗의 모습에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예수님이 그 탈환하고 우리가 거할 성을 좀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아야 이게 다윗을 보는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니까요 성경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면 성경이 그때 재밌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라고 예수님 발견하라고 하는 거죠. 이거 발견 예수님 발견하니까 성경에 아 기가 막히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이 하는 말씀은요 평신도보다 목사님들이 많이 듣고 정말 이게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자꾸만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왜 다윗은만 설교하느냐 그 말이죠. 다윗은 껍데기예요. 다윗은 설명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저 다윗이 한 것을 보고서 예수님의 행적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아는 목적이다. 그래서 오늘 목적은요 다윗이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식으로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네. 30세예요. 30세. 그러면 예수님 공생애 때 몇 세예요? 30세. 30세죠. 이야. 그러니까 다윗의 우연의 위치가 아니라 다윗의 이 행하는 일은 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나이 고대로 보는 거예요. 뭐가 틀렸겠어요?
아, 이건 안, 좀 못 들어보지 못하니까 저 장로한테 이단하냐. 무조건 저 이상한 건 이단을 몰라요. 이단은 예수님을 안 가르치는. 그렇죠. 사람들이 이단이죠. 이단은 예수님을 안 가르치죠. 그렇죠. 예수님 가르치는데 예수님 안 가르치는 게 이단이지. 왜 내가 이단입니까? 이단이라도 좋아하니까요. 하여튼 예수님만 가르치면. 그렇죠. 우리 예수님 잘 가르치고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잘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도록 가르쳐주는 게 그냥 할 일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오죽 답답하면 이 못난 장로가 열변을 토하겠습니까? 오늘 일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잘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그 다윗의 예루살렘 입성. 왜 다윗의 입성이라 그랬을까? 그렇죠. 그거 좀 낮춰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재밌게. 네. 우리 일부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